춥다. 아유, 날씨가 쌀쌀한 것 같네. 날씨가 춥진 않은데 내가 추운 것 같은가? 몸이 으시시하네. 이게 저가 뭐야? 그 오리털 조끼를 하나 그거 저가 패딩 조끼를 벗었더니 그런가? 아유, 야 그거 차이가 엄청나네. 또 하루 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뭐 하는 거 없이 후다닥 후다닥 가네. 나 지금 흐리니까 기분이 아주 화창하지가 않네. 내일은 좀 해가 반짝 나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야지 좀 마음도 빵긋빵긋 되는데. 아, 뉴스를 봐도 이렇게 좀 재밌는 게 없어요. 요즘은 음침해가지고. 아, 이 새끼 하나가 음침한 새끼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이 쌍놈 새끼 진짜. 이 새끼를 어떻게 처치해버려야 되나? 쌍놈 새끼를. 아, 조져버려? 어디 믹서기에 넣고 갈아가지고 저거 뭐야 개밥을 만들어줘? 아이 개같은 놈 새끼. 이 새끼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세상이 움츠며. 시발 놈 새끼가. 이 새끼. 이 쌍놈 새끼. 이 진짜 죽일 놈 새끼. 확 찢어버릴라까. 확 찢어버려 이 새끼를. 아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 이 짱놈 새끼. 갈아 마셔. 아 이 새끼는 어떻게 뒤지지도 않아 이 씨발놈이. 아 인생이 아주 인생 자체가 이 새끼 아주 망나니죠. 페린의 망나니 이 짱놈 새끼. 이거 그냥 저거 두더지 나온 그 게임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 넣고 씨 막 저거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망치로다 대가리를 계속 까야 되나. 뿅뿅뿅뿅뿅뿅 계속 까야 되는데 이 새끼. 샹놈 새끼. 아이. 대가리도 깨지도 않을 거야 이 새끼는. 연기린 지금 추운데 깜빵 가 있는데 지금 저거 재명이가 아웃 오브 안정이요. 안중에도 없어. 면회도 한번 안 가나봐. 면회 가가지고 야 연기라 춥지? 내가 저 맛있는 거 좀 저거 사 먹으라고 돈 좀 넣었다 야. 빵빵하게 아끼지 말고 사 먹어. 어차피 너 저거 내가 보니까 너 실형 받을 것 같으니까 저거 나온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말고 거기를 적응해가지고 적응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난 거 그냥 막 사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 봉주 봤지 봉주. 거기서 몸짱 돼갖고 나오잖아. 너도 뭐 안 되라는 법 있어. 나이는 조금 있지만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너도 몸짱 돼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저거를 써 하나. 책을 내든가 유튜브를. 이제는 너 정치판에서 끝났으니까 저거 정치계로 오지 말고 너도 저기처럼 유튜브로 가. 조민이 따라서. 축구가 며칠부터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나요? 사고 났나 보다. 사고 고장 났구나. 고장 났습니다. 이브이나이네. 이 양반은 제 돈 주고 샀나? 아니면 저거 할인 받아가지고 샀나? 할인 받아 제 돈 다 주고 샀으면 지금 승질 나가지고 아우 뒤질려 그럴 건데 열불 나가지고 얘도 이 시발 어? 내가 저 했는데 어떤 놈은 3천만원 싸게 사고 나는 제 돈 다 주고 사고 어? 나는 7천 8천 9천 주고 사고 그런 거죠. 혈압 오르는 거야. 혈압 올라. 나 같으면 저거 차 끌고 저거로 가. 저 정의선이 집 앞으로. 그래서 워마로 조지는 거지 차. 어?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은 상도이란 것도 없냐? 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저거 했으면은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을 한 돈자식이라도 돌려주든가 쿠폰으로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슈발놈들아. 그죠? 야 정의선이 이 슈발 어? 니가 나를 아주 고급으로 봤지 이 새끼야. 나한테는 제값 받고 안 팔린다고 어? 그거를 2500 뭐 2700 3000씩 근 3000씩 깎아줘. 야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좀 먼저 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너도 사람 새끼면 좀 생각을 해봐라.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그것도 아주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차가 어? 내가 잠이 안 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아 근데 저거 보니까 진짜 누구 말 들어 어디서 보니까 그 처음에 이재명이 이렇게 지혈한 데 있잖아요. 지혈한 데는 귀퉁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지혈을 했는데 수술한 거 보니까 턱 밑에요. 완전히 틀려. 수술한 데가. 야, 막 렌트야. 막 그러지 마. 새끼 그러는 거 아니야, 인마. 인간적으로 쌍놈 새끼. 여튼 이 새끼도 또 삐걱삐걱 되네. 들어와, 새끼야. 아이, 새끼들. 아이 이 새끼는 그래 고맙다고 해야지. 너 고맙다고 안 늘었으면 내가 욕할 뻔했어 이 새끼야. 양심에 털난 새끼라고 그러더라. 털난 새끼라고 그러더라 이 시발놈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 이거. 산타페 나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것보다 이게 훨씬 저거 개벽다고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거 저 개벽 타고 있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아 이 비례도 딱 이렇게 맞고 저거는 비례도 안 맞고 이상해. 아씨 저거를 신형이라고 디자인을 저렇게 해가지고 야선 이거 아유 이 새끼들 진짜 월급 받기도 항상 할 것 같아. 저거 저거 디자인한 놈 내가 사장 같으면 야 이 슈발로마 너 가 이 새끼야. 너는 눈가리를 어떻게 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여자하고 얘가 보는 여자하고 틀리나? 제가 더 멋있는 여자를 저 찾나? 아닌데 얘 개뼉다고 있네 또. 이게 훨씬 난데 옛날 게 안정적이고.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이 새끼 짜가리 없는 새끼 이거. 내 뒤로 와야지 이 새끼야. 내가 깜빡이를 이렇게 너보다 먼저 놨는데 이 쌍놈의 새끼야 어떻게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개같은 놈의 새끼. 그쵸 나는 얘가 훨씬 지금 나온 새로 나온 것보다 산타페보다 얘가 나은 것 같은데 얘도 뭐 무지하게 욕먹더만 그래도 얘가 나은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아이 참나 진짜 씨. 아유, 내가 사장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지만 제발아 야 빵빵 대더라고 들여보내줘. 넌 새끼야 너도 그랬어 인마. 뭘 빵대고 있어 새끼.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웃긴 놈이네 하죠. 들여보내주지 이 새끼 뭘 빵대. 아이씨 진짜 큐티콜이야. 저또 이제 화장품 공장이 생겼네. 어 오늘 차가 이렇게 많지? 어 배고프네. 오늘 저 불고기 김밥 2700원짜리 먹었거든요. 아 배고프네. 요즘은 계속 김밥이네. 아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식당 백반도 7000원으로 올라가. 아 옛날에 4000원 5000원 하던 게 찔끔찔끔 올라가서 7000원 됐어. 조금 있으면 이제 8000원 9000원 식당 백반도 만원 받을 것 같아. 아 뭐냐고 그냥 희생하는 거야.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점심은 그냥 희생해라. 그냥 점심뿐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만두국 하나 끓여 먹고 나왔지. 점심에 김밥 불고기 김밥 2700원짜리 먹었죠. 저녁 때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뭘 먹나. 맛있는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귤도 다 떨어져 다 먹어야지. 귤도 없지. 바나나도 다 먹었지. 과일 하나도 없네. 아이씨.
귤이나 한 박스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귤 좀 먹어야지. 아. 냉삼 좀 먹을까? 아, 오늘. 아니, 내일이 금요일이죠? 오늘 저기 아주 금요일날 먹어야겠다. 금요일날 냉삼 먹어야 되겠다. 냉삼 하나 해가지고 금요일날 냉삼 먹어. 어휴, 아, 힘들어. 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거 없이 힘드냐? 아이씨. 기아도 저거 소렌토도 지난번에 궁어들이 훨씬 멋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아, 나 디자인을. 야, 씨.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틀린가? 왜 다 틀리나가? 하긴 기아 애들도 옛날에 저거 그 뭐야 오피러스인가 그 처음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새끼들이 차를 만들다 말아가지고 파나? 앞에 콧구멍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슨 그거 차를 흉내내는지 뭐를 차를 흉내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떠오르지도 않다. 콧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엉성해가지고 나는 저걸 덜 만들었는 줄 알았어요. 덜 만들다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냥 막 파는 줄 알았어요. 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엔가 저거 바로 저거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놈도 그거 저거 페이스리프트 한거 샀는데. 아, 야, 그 1년 새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 욕 뒤지게 먹고 그 새끼 저거 고만뒀을 것 같아. 야, 너 이 새끼 고만두고 나가. 얘는 이상하게 한다, 소렌토가. 너 그만두고 나가, 이 새끼야. 너 해가지고 쌍놈의 새끼 돈 들여가지고, 어? 개박을, 차를 개박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죠? 저거 뭐야. 오피러스, 저 페이스리프트 나온 거. 기깔나게 만들었잖아요. 아, 양보를 확실히 잘해줘.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죠. 고맙습니다 하고. 야, 너무 차가 무지하게 많네요. 이게 나올라 본다. 사고 났나? 그렇죠. 아, 옛날 저렇게 딱딱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야, 비켜줘. 좀 양보 좀 해줘, 이 새끼야. 그거 꼭 그냥 빵빵대면서 그냥. 아, 이 새끼. 이거 저거. 저한테 솔라틴가. 저한테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주문생산이에요. 뭐예요? 나 이것도 자주 보이대. 솔라티도. 난 르노차인 줄 알았더니 솔라티야. 현대차야. 저건 주문제작인가봐요. 양산은 안 하나봐. 들어오세요. 솔라티 아주 옛날이구나.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차가 커 보이고 괜찮잖아요. 그죠? 난 이게 오히려 낫대. 사양만 좋으면 이게 괜찮은 거야. 무지방은. 튼튼해 보이고. 저거 찌푼 나는 찌푸차는 저건 랭글러고 찌푼 별로더라고요. 앞에 반바가 이제.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반바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찌푼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찌푸가 좋아졌어요. 얼굴이 반바를 바꾸니까 확실히 틀려져 차가. 옛날에 콧구멍이 코끼리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이상하더만 이번엔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빡치겠구나. 조그만 것끼리 빡치게야 사고야. 사고만 안나 모르겠다. 약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아, 뒤에 그 트렁크 저거 약간 저거 구식 나는 것처럼 금이 조금 갔는데요. 도장이 완전히 벗겨져 금만 갔는데. 아, 뭐 하려고 저거로 그냥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차에다 붙이기 전에 스티커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거 반창고 스티커 큰 거 두 개 사가지고 그냥 붙여버렸어요. 택배비랑 해가지고 포함해서 뭐 8,000원인가 7,000원인가 해가지고 붙여버렸네. 그냥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짱짱하게 붙였어요. 붙입니다. 아, 뭐 알루미늄 그런 저기가 저거 있으면은 빈 거 있으면은 딱 해가지고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또 옛날에 그거 알루미늄 그 저 장식 이렇게 저 접착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또 근데 보니까 알리 하니까 많아. 알리.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사다가 요즘은 알리 안 하거든요. 알리가 딱 하면 좋은데 아이 귀찮아 그거 뭐 해가지고. 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싸고 배송비도 요즘 무료가 많고 그래가지고. 알리는 또 없는 게 없어요. 아, 없는 게 없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파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알리 이런 데서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알리 가면 무지하게 싸. 웬만한 것도 알리 가면 한 2,000원 밖에 안 해요. 뭐 BMW 같은 데 붙이는 그 저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벤츠에 붙이는 장식 그거 멋있는 거 이런 것도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해. BMW 고성능 버전이 M3 버전이 M인가 뭐 그거잖아요. 그게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도 그냥 많이 천 몇백 원, 2,000원 밖에 안 해. 그냥 사다 그냥 붙이는 거야. M이야. 그냥 M 시리즈야. 그냥. 그리고 저, 아우디는 파트로. 그리고 벤츠는 뭐더라? 벤츠 뭐예요? 벤츠 모르겠다. 현대는 N 시리즈고, N이고. 아직 따라하는 건 잘해. 근데도. 에이, 차도 그지같이 만들어. 요즘 나오는 차 없나, 또? 올해? 올해 뭐 저기 나온다 그러던데. 아이오닉 7인가 나온다 그러던데. 아이오닉 7도 그거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상하더만, 디자인이. 아, 현대 디자인 하는 애들 독특해. 시각을, 아주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오픈 마인드야. 대중적인 건 무시하고, 아이, 독창적이어야 돼. 독창적. 정의선이가 그런 걸 좋아하나봐요. 독창적인 거. 아, 이렇게 비례도 딱 맞고, 모처럼도 이쁘고 이런 애들이, 이런 저기가 많을 건데, 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나? 뭔 난이들을 좋아하지? 정의선이 그 저기가 취향인가? 취향이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전부터 또 저기 보니까 미국에서 그 현대하고 기아차가 그 도난 계속 다 그게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해결이 안 되나 봐요.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아우 그 뭐만 가지고 뭐 USB를 가지고 연대나 뭘 가지고 뭘 어떻게 연대나 그냥 차를 이렇게 훔쳐가니 아우. 난 저기도 없다. 오늘 저거 그냥 저거 먹어야겠다. 그냥 아이 떡라면 한 그릇 먹을까? 오랜만에 김치전을 만들어 먹어. 김치전 부침개 부쳐 먹은 지 꽤 오래되는데 지난번에는 부추전 많이 만들어 먹었었는데 아 요즘은 부침개 생각이 없네. 어떨 때는 그런 걸 많이 먹는 게 비가 온다는데 비가 안 와서 둘이 길로 들어와 일로 왜 들어와라도 안 들어와. 아 제가 어디로 들어갔네.
치마뜨래. 17도 안 들어오네. 저 조금 약간 앞에 가서 들어오려고. 에이씨. 아이 진짜 떠들어 진짜 다 왔네 또. 아이고 아 꽤 걸렸다 그래도. 아유. 사고나 있는 바람 따꿍이 돼 있는 바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유 차가 14년 15년 15년째에 15년째 차가. 아유 좀 사가지고 계속 그냥 사가지고 그냥 계속 하다가 폐차시키는 거예요. 한 3년 더 타면 18년 이렇게 타다가 그냥 폐차시키고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야죠. 전기차로다. 어떤 사람은 그냥 4년 5년 만에 한 번씩 팔고 뭐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측이 가서 그렇지. 그냥 폐차시킬 때까지 타.